콩? 날짜가 빨리 먹어야겠네. 조금 눅눅하네. 약불에 살살. 잘 됐나? 고소해. 누구세요?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학부모, 학생 있는 가정에는 이렇게 마스크하고 손 소독제를 나눠주고 있나봐요. 저희도 받았어요. 그나저나 이 땅콩으로 뭐하냐. 맛은 있구만. 아하, 냉동실에 닭이 있으니까 닭강정하면 되겠네. 안녕하세요, 에리모예요. 오늘 냉장고 정리 좀 해볼까 했더니 땅콩이 있더라고요.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면 결국 버리게 될 것 같아서 땅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닭강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땅콩에는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있어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숙취 해소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다만 땅콩은 고칼로리 식품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기보다 하루에 20알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치킨 먹을 때 보면 땅콩가루 뿌려주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던 거군요. 여튼 매콤하고 달콤한 땅콩강정 시작해볼까요? 재료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닭다리살로 준비했습니다. 소금, 후추, 맛술로 밑간을 해두었고요. 튀김가루, 식용유, 다음 양념으로는 물엿 1컵, 저는 갱엿이 있어서 갱엿을 준비했습니다. 설탕 반컵, 고운 고춧가루 1스푼 반, 고추장 1스푼, 간장 4스푼, 다진 마늘 2스푼, 양파 간것 4스푼, 생강가루, MSG 약간, 마지막으로 땅콩가루 준비해 두었습니다. 기름의 온도를 올리는 동안 밑간에 두었던 닭을 튀김가루에 묻혀서 준비를 해둡니다. 반죽물을 사용하면 튀김옷이 너무 두꺼워져서 저는 이렇게 튀김가루로 사용을 합니다. 입수 아니고 입이요. 입이요. 오늘은 튀김옷을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가루를 묻힌 것과 또 하나는 튀김 반죽을 묻혀서 튀겨보겠습니다. 초벌구이로 한번 튀겼고요. 한김 식힌 후에 한번 더 튀겨줄 겁니다. 한김 식는 동안 반죽을 익혀서 튀겨보겠습니다. 섞어서 하나하고 섞어서 입이요. 튀김옷 입힌 닭도 초벌에 끝났으니 건져내겠습니다. 개수가 한 서너 개 차이 나는데 양으로는 아주 그냥 몇 배네. 튀김 가루만 묻혀서 튀겼던 치킨을 두 번째 튀겨보겠습니다. 입, 이유. 뜨거워. 건져보겠습니다.
닭강정 양념을 만들어 볼까요? 식용유 반컵 정도. 고춧가루를 먼저 넣고 고추기름을 냅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양념을 다 넣고 양파, 마늘, 간장, 고추장, 물엿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물은 넣지 않습니다. 저는 갱엿이니까 물을 조금만 넣고 갱엿을 녹일게요. 생강가루, MSG. 제가 갱엿을 사용하는 이유는 코팅을 좀 더 바삭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설탕을 넣어줍니다. 여기에 치킨을 넣고 양념을 골고루 섞어줍니다. 더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좋아요. 저는 꺼리고추가 있어서 꺼리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담아볼까요? 이렇게 닭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닭강정은 원래 식은 게 더 맛있는 거 아시죠? 이제 시식이니까. 좀 큰가? 내가 했지만 이건 진짜 매콤하고 달콤하고 너도 왔어? 엄마 뭐 먹어? 어 진짜 맛있어. 안 돼. 꽈리고추. 꽈리고추가 청양고추보다는 덜 맵지만 이 매콤한 향이 신의 한 수. 오, 진짜 맛있는데? 밥 한 찬으로 먹어도 좋겠다. 진짜 맛있어. 오늘 닭강정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에리모였습니다.